안동 씨는 2011년부터 백신 기업의 투자를 시작으로 국제 연구기관과 국책기관 등을 유치해 백신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전문가들의 담론의 자리인 제4회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안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산업을 내건 국내 유일의 학술 대회인 국제 백신 산업 포럼. 세계 4대 글로벌 백신 기업인 사노피 파스테르 수석 부사장이 올해 기조 강연을 맡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백신 산업의 공공과 민간 협력. 세계 백신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파트너십이 틈새 시장을 뚫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안동시는 백신 생산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유엔 산업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분원, 정부 동물세포 실증 지원 센터를 유치해 백신 산업 특구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made tremendous strides in developing capacity to develop vaccines here in Andong. And the presence of major companies like SK really make it easy for a place like Andong and for Gyeongdangbuk-do to really become a leading part of the vaccine development effort in Korea.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백신 전문 인력 양성에도 공공과 민간을 잡았습니다. 안동대는 국내 최초로 올해 생명백신공학 신설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현장 수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산업 관련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 적극 발굴하고 유치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국내 백신 자금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한 주요 백신 28종 가운데 절반이 14종만 국산화에 성공해 50%에 불과 시가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백신 주권 확보는 물론 글로벌 백신 도시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